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깎아치세입니다. 중절 검정고 시행어 2023년 1회차 15번 문제부터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대화에서 회의를 바꾸려는 이유는 We need to change. change 할 need, 필요가 있다 이거죠. 뭐를 change 할 필요가 있어요? time, 시간을. 어떤 시간을? Tomorrow's meeting. Tomorrow. 내일 meeting. 회의를 시간 변경할 필요가 있다. I'm too early. 너무나 early. 일찍이죠. 일찍. 너무나 이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I agree. 자, I agree. I agree. 동의하다. 요거 너무 어려웠나요? 동의하다. 그래, 나 동의해. How about. 자, 요 밑에 전부 많이 써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 뭐뭐 하는 것은, 어때? 하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권유. 10 a.m. 오전 10시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that's much better. 더 좋다. 그게 참 좋다. better. 좋은이죠. good, better, best 할때 better, 좋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더 좋다, 그래, 좋다 이런 얘기죠. 자, 회의 시간을 바꾸려는 이유는 회의 시간이 그래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is too early 두 번째 있었어요. is too early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4번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밑에 써 있어요. 뭐 하는 것은 어때? 권유하는 거죠. 자, 여기 봐요. Why don't we? Why don't we나 Why don't you나 다 그냥 여기에 not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아니다. 왜안 하느냐? 너 그거 왜안 해?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써드린 거예요. Why don't you? Why don't we? 다 똑같이 볼 것도 없이 뭐뭐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권유, 물어보는 거예요. 요 밑에 how about 지금 나온 것도요. 뭐뭐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앞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See a doctor. See a doctor. 의사를 보는 게 어때? 의사 만나보는 게 어때? 상대방에게 조언해 준 거죠. 이거는 조언, 권유, 제안, 조언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만나보는 게 어때? 의사를 좀 만나는 게 어떨까? 아프나 봐요. 그때 이런 걸왜 의사 안 만나? 또는 뭐 의사 만나지 않왜안안 만나냐 뭐막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have a party. 파티를 여는 게 어때? for him. 그 남자를 위해서 파티 열어주는 게 어때? 이런 얘기야. 또 take a walk. 여기요. take a walk. 산책하다죠. walk. walking. 이번 주 일요일 날 take a walk. 산책하는 게 어떨까? 또 how about 7? 7시에 만나는 게 어떨까? 뭐 7시가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뭐 하는 게 어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 16번 쿠키컵에 관한, 쿠키는 과자잖아요. 과자컵. 잘 생각해보세요. 쿠키컵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세 개는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보기요. 친환경 제품이다. 야, 요 친환경 제품이다. 유리로 만들었다. 유리는 glass라는 거네. glass. 또 먹을 수 있다. eat. 쓰레기, trash. trash. 이런 게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here is. here is 뭐뭐이 있다. eco-friendly item. 자, eco-friendly. 자, eco가 환경, 생태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friendly라는 건 친근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friendly. 친구를 생각해봐요. friend는 친구인데 friendly 하면 친근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riendly item. item은 뭘까요? item. 뭐 물건, 제품, 목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riendly item, eco-friendly item. 여기면 친환경 제품이다. 이렇게 1번에 아주 친절하게 써 있어요. 요거 앞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같이 eco-friendly 아이템, 친환경 제품. 1번은 아니겠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it is a 쿠키컵. 쿠키컵은, 그것은 쿠키컵이다. 쿠키로 만든 컵이다. 이런 얘기가 돼. 쿠키컵. 그런데 무슨 쿠키컵이 뭐냐면, it is a 쿠키다. made. made는 만들었다 이거죠. made in. 뭐뭐로 만들었다 이거죠.
in shape, shape는 모양의 모양, 모습, cup, 컵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뒤에서부터 컵으로, 컵 모양으로 만든 쿠키다. 그러니까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쿠키라는 거예요. 과자. 근데 야는 비었겠죠? After use 사용하다죠? 사용한 후에, 뭘 사용한 후에, 컵을 사용한 후에는 you can just eat. 여기 나왔잖아요. 먹다, 먹을 수 있다. Instead of 또 나왔네요. 뭐뭐 대신에 뒤에서부터 오라 그랬죠. 아까 했어요. Throw away. Throw는 버리다 또는 던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throwing 축구 경기할 때 던지잖아요. Throwing 했는데 throwing 던지죠. 그것을 away 멀리 바깥으로 던지는 대신에 즉 버리는 대신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먹을 수 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you can make less trash. 여기 trash가 쓰레기예요. 그런데 여기 less라는 걸잘 알아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모어는 더욱 더. 반대는 less는 더자에다가 리을을 붙여서 덜. 이렇게 저는 가끔가다 알려드려요. 덜. 그러면 당신은 쓰레기를 덜 만들다 이런 얘기예요. 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쓰레기를 덜 만드니까. 예, 그래서 유리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자, 좀 어려웠나요? 그다음 17번. 다음글의 흐름으로 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이런 문제는 자주 안 나왔었는데요. 오늘 요번에 나왔네요. I want to win. win. win하고 싶다. win하고 싶다. win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기기를 원한다. 스쿨 학교 싱잉 컨테스트. 학교 노래 시합에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이기고 싶다. 아, 노래 경연 대회 하나 봐요. 노래 경연 대회에서 한번 상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였죠. I love singing. 아, singing 하는 걸 러브 좋아합니다. 그리고 I think 나는 생각해요. 뭘 생각합니까? I have a good voice. 보이스, 좋은 목소리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노래와 다 연관이 있죠. 예. 그 다음에 I'm a really 정말로 poor. 아까 했죠. poor, don't poor 이렇게 했죠. 예. 가난한, 빈약한 테니스 플레이어. 어? 테니스 플레이어, 테니스 선수다. 빈약한 테니스 선수다. 나는. 아니 갑자기 노래인데 테니스 선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However, 그러나 그러나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too shy. shy. 수줍은.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shy. 저희 집에 딸인데 수줍어하는 사이가 있어. shy.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shy 될 사람이 왔는데 수줍어예요. shy. 수줍은.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수줍다. to sing. 노래하는 게.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이런 얘기예요.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하는 게 너무 수줍다. 부끄럽다. How,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느낄 수 있느냐. 뭐를? comfortable. 편안한. comfortable. 안락한. 자꾸 따라서 해보세요. comfortable. 편안한, 안락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느냐. singing, 노래하는데, 어디에서? on stage. stage, 많이 들었잖아요? 무대에서.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뭐, C번. 그렇죠. C. 테니스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18번. 다음 그래서, 지나가 제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나와 and I. 지나와 나는, so. C의 과거, 보다의 과거니까 보았다 이거죠. C의 과거입니다. C의 과거. 보았다. 리를 덕. 자그만 개를 보았다 이거죠. On way to school 하면 뭐뭐하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이런 얘기예요. On our way to school 하면 학교에 가는 길에. 조그만 강아지를 보았는데요.
그 강아지는요, seemed, 뭐뭐인 것 같다. 이런 거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해보. broken leg. broken leg. 부러진 다리. 아, broke. break를 잘 아세요. break. break는 부서지다, 깨지다, 뭐 부러뜨리다, 뭐 이런 뜻이죠. broken. break, broke. 그 다음에 broken은 과거. 그 다음에 broken 과거 분사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진 다리를 가지고 있다. 깨진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we worry about 이런 단어도 중요하죠. about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뭇에 대해 뭐뭇에 걱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worry about 전치사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즉 부러진 다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아가 suggest, 제안하다, 제의하다.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제안했어요. 뭘 제안했어요? We take it. 그것을, 그 강아지를 take, 가져가자. 어디로? To an animal doctor. 누구에게로? Animal은 동물. Doctor는 의사니까 수의사겠죠? Animal doctor에게 데려가기로 제안했다. 데려가는 4번이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 19번. 잘 보이시나요? 그래프로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자. 자, 이것은요,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10번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예전부터 따지면요. 자, 제목은요, favorite는 좋아하는 클럽, 동아리, 학생들이니까 클럽, activity는 활동, 좋아하는 클럽 활동, 어디에? 대한학교. 이상하게 대안학교만 나와요. 예, 다른 학교도 많은데요. 대안학교의 좋아하는 클럽 활동, 학생들의 그 분포도를 조사했대. 이것은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은 것이, 매번 제일 많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은가? 제일 퍼센트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게? 30%잖아요. 그전에는 오른쪽에, 이쪽에 있었는데요. 요번에 살짝 바꿔놨어요.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여기 30%가 제일 많은 거예요. 30% 활동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제일 많은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베이킹 쿠키스. 쿠키만 아셨어도 돼요. 쿠키 과자를 베이크, 굽다 이런 얘기죠. 베이커리 뭐 이런 거잘 아시잖아요. 베이킹 쿠키 하면 과자 굽는 클럽 동아리를 제일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게 30%를 선택하게 돼요. 나머지 건안 볼게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봐요. The most 가장 요거 잘 보시나요? popular 인기 있는 클럽 활동 어몽 또 나왔죠. 뭐뭐 사이에 여러 명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대안학교 이거 몰라도 되고요.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클럽 활동 가장 많이 하는 거 뻔한 거잖아요. 예, 베이킹 쿠키 3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시면 제일 많은 게 뭐냐? 그것만 먼저 찾아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금방 이 문제는 많은 것만 물어봐야 이상하게요. 또는 절반 이상이 되는 거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것이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20번. 다음 그래서 데이비드에 대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잘하는 것, 학교, 장래희망, 가장 좋아하는 그림, 뭐 이런 거를 중에 어느 거냐 이거죠. 자, My name is David. 내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I'm good at painting. I'm good at 무엇을 좋다가 아니라 I'm good at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무엇을 잘하다 이런 얘기예요. I'm good at 나는 잘합니다. Painting은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걸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잘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겠죠? 예? 예, 그 다음 I want, 원합니다. 뭘 원해요? famous,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like, 뭐뭐처럼. 자, 요거 알아두세요. like가 우리가 like는 좋아하다로만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뭐뭐처럼 뒤에 나오는 뭐처럼
뒤에 빈센트 반 고흐. 사람 이름이죠. 화가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장래 희망이 나왔어요. 화가 되기. 또 my favorite painting. 자, favorite 좋아하는 요 단어 꼭 알아두시라 그랬죠. favorite. 페이버스요. 아, 소개팅 나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옷으로 페이버스요. favorite painting.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더 스테리 나이트다. 스타리 나이트. 뭐 이거 별이 있는 밤, 뭐 별이 쏟아지는 밤, 별이 총총한 밤, 뭐 이런 건데요. 그냥 제목이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뭐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더 스타리 바 스타리 나이트. 아주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이거다. 이거야. 좋아하는 그림은 그냥 좋아하는 그림 사라고 이제. 학교는 안 나왔어요. Please visit 방문해 달라. My blog. 블로그. 요즘 블로그 많이 하시죠? 블로그를 방문하고 체크아웃 해 달라. 점검해 달라. 우리가 어디 호텔 들어가면 체크인. 밖에 나올 때는 점검하려고 체크아웃. 그쵸? 바깥으로 나가는 거 체크아웃. My artwork. Artwork는 뭐 예술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미술품 그래도 되겠죠. 여기서 미술이니까요. 작품. Artwork를 좀 점검해달라. 봐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출신학교. 학교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21번. 다음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건 여기 이시 있죠. 대명사. 이시 뭐냐? 앞에 나온 말을 또한번 쓰기 싫으니까 이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시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말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앞에 뭐뭐이 있는데 그것은 했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해야지 뒤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세요. bees 하면 꿀벌들은요. very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예요. 도움이 되는 humans 인간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꿀벌은 도움이 되죠. 여기 나왔나요? bird, honey, apple, bee 안 나왔다 아직이요. 그다음 봐요. first 먼저 bees 벌들은요. give us 우리에게 줍니다. 뭘? honey 허니를 줘요. 꿀을 줘요. 꿀을 줍니다. 허니가 꿀이죠. 꿀이. 자꾸 허니가 나오네요. 허니는 is truly 진실로 정말로 몰라도 됩니다. 진실로 정말로 원더풀 푸드다. 원더풀 푸드다. 아주 멋진 훌륭한 푸드 음식이다 이거죠. 허니가 뭐야? 꿀이야 꿀. 그것은요. 여기서 그러고 봐요. 꿀이 계속 나죠. 그것은요. 또 좋아요. Our health. 헬스, 우리의 헬스에 좋다. 건강에도 좋고요. Tastes good. 좋은 맛이 난다. Taste는 맛이 나다. 맛나다 이거죠. 맛나다. 좋은 맛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뭘까요? 앞에는 허니죠. 뭐 허니뿐이 없어요. 끝났죠? 예. 뭐 뒤에 뭐 second bees, bee는 또 help produce 생산하다. 뭘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좋다. 애플과 피치를 피치와 같은 여기서 like도 또 나왔죠. 뭐뭐처럼 이렇게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honey 앞에 나온 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수업 규칙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classic rules 룰이 규칙이잖아요. 룰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help each other. 이치 아들은 서로 헬프 도와주기 있네요. 아니네요. 테이크 노트 노트를 잘 생각해. 노트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인 클래스 수업 시간에 필기하기 노트하기 뭐 그러면 되잖아. 브링 가져오기 텍스트북 이게 교과서잖아요. 여기 교과서 나오잖아요. 교과서 갖고 오기 활동 시간 지키기 시간 지키기는 없네요. 예, 시간 지키기는 없어요. 그 다음 23번 다음글의 주제. 주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앞부분을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제. Today, 오늘날, I'll 오늘이죠. 오늘 I'll talk about은 뭘까요?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하자. talk about
이야기하겠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What makes? 어떻게 하면 만들어준다 이거죠. 좋은 리더가 되는,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 좋은 리더,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자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리더, 맨 끝에 리더만 알았으면 좋은 리더의 특징. 끝난 거예요. 주제는 이렇게 맨 앞줄에 다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리더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방법을 알려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돼. 특히 여기 first, 두 번째, second, 뭐 lastly, second 이렇게 second, lastly 이건 뭐예요? 자, 좋은 리더자가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하세요.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좋은 리더자는요, friendly, 친근합니다. 아까도 했어요. friendly, 친구처럼 다정합니다. 그리고 easy, 쉽습니다. to talk, 토크하기가 쉬워요. 서로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second, 두 번째는요, 좋은 리더자는요, give, 줍니다. advice, 충고, 조언, advice, 꼭 알아두셔야 했어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잘 해줍니다. 조언을 줍니다. lastly, 마지막으로요. 또 좋은 리더자는요. 또 listen, 듣습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의 말을 carefully, 주의 깊게, carefully, 주의 깊게 잘 듣습니다. 이런 얘기. 이 글의 주제는 몇 번이에요? 좋은 리더의 특징이에요. 예. 어려웠나요? 그 다음, 24번. 편지의 목적. 이것도 어디를 보시라고요? 그렇죠. 맨 앞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Thank you for, 뭐뭇에 대해, thank you, 감사합니다. invite, 이 단어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죠. 초대. 그러면, invite, inviting, 여기서는 초대해 준 거에 대해서, me,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당신의 집에,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요거 했었죠? 지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당신 집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 집에 초대해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땡큐, 감사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I had a really, really는 정말로 good time.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food, 음식은요, 아, great 했습니다. 이 워즈가 나왔잖아요. 과거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고기가 was very delicious. 맛있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delicious는 굉장히 잘 아세요. delicious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순댓국 좋아하시잖아요. 순댓국 먹으러 또 딜리셔스예요. 딜리셔스. 순댓국이 맛있으니까 또 딜리셔스. 딜리셨네. 딜리셔스. 순댓국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딜리셔스 또. 그래서 영어 잘하시네요. 그런 얘기에 무슨 얘기였어요. 맛있는 이런 얘기. 딜리셔스. 불고기는 매우 맛있습니다. 또한 땡큐. 감사합니다. 쇼. Show me, 나에게 보여주었어요. 뭘 보여주었어요? Show, 나에게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How, 방법, 쿡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땡큐, 감사합니다. 자, 24번 문제는 꼭 맞히셨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그러면 이 뒷부분을, 특히 맨 끝부분이 힌트라는 걸 아시죠? 뒷부분에 이어져야 되니까, 이 뒷부분에 또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앞부분에 가서 뭐라고 쓰여졌느냐, 요것만 봐도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맨 뒷부분부터 할게요. Here are, 뭐뭐이 있다, some tips, 또 나왔잖아요. tip. tip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또 tip. 술집에 팁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팁 뭐라고 했어요? 조언, 해결책,
방안, 해결 방안, 또, 뭐, 아무거나 그냥 고르시면 돼요. 팁을 달라, 뭐, 팁을 준다는 거예요. Some tips. 근데, solve, solve가 요거 좀 모르시는 분 있어. 풀다, 해결하다. These problems, 이 문제를 풀 약간의 팁, 해결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뒤에, 그러면 해결책이 있으니까 뒤에 해결책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 해결 방법, 그렇죠. 여기도 방법은 전부 나왔는데, 선택, 수리, 구입,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여기 풀 방법을 4번이에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럼 건강에 대해서도 앞에 나와 있어야겠죠. 보세요. 스마트폰은 can cause. 자, 요 단어가 어렵어요. 앞으로도 나오는데요. cause. 일으키다, 발생하다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can cause.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some health problem.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는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스마트폰이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헬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건강에 관건 또 아름다워요. One problem. 하나의 문제는 dry eyes. 아이가 아이는 눈인데 dry니까 마른 눈을 가지, 마른 눈이다. 뭐 안구 건조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we don't open 종종 브링크는 야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이고 깜빡이다 뭐 이런 얘기에 깜빡 눈을 한번 깜빡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Using smartphones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종종 깜빡이다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껌뻑껌뻑하지 않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웠나요 거기냐? 또 다른 문제는요. neck pain. neck은 뭐예요? 목. pain은 고통. 목에 고통이 있다. 즉, look down. 자꾸 한 번에 look down. 아래를 보기 때문에 커서 나왔네요. neck pain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아래를 자꾸 쳐다보니까 neck pain인 얘기예요. 그러면 neck pain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까지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